3.1절 무렵이 되면 일제의 잔재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물이나 우리 일상에 자리 잡은 단어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가만히도? 옛날 신문 아카이브에 가만히를 검색해볼게요.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까지는 주로 가만히를 소리나는 대로 적은 글자들로 나타나요. 그런데 조선 말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가만히라는 단어가 새로 생겨나고 널리 퍼집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 가만히죠. 누가, 어떻게, 왜 그 시기에 가만히를 만들고 쓴 걸까요? 3.1절 맞이 일제강점기 제대로 알기 프로젝트. 오늘의 알파 가만히입니다. 가마니는 모두 아시다시피 곡식이나 소금을 담는 용기죠. 곡식이나 소금을 세는 단위이기도 하고요. 한 가마니의 기준은 80kg이에요. 그런데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가마니를 찾아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가마니의 어원이 일본어 카마스라는 것. 카마스는 가마니처럼 곡식 등을 담을 수 있는 포대를 뜻해요. 그렇다면 일본의 카마스는 어쩌다 한국의 가마니가 된 걸까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던 건 섬이에요. 국립민속박물관의 설명을 보면 섬은 일본에서 가마니를 들여오기 전까지 곡식을 담아서 보관하는 농구로 사용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승창이가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공양미 300석을 받고 인당수에 뛰어들었잖아요. 300석의 이 석이 이 섬을 한자로 쓴 거예요. 조선왕조실록에도 보면 쌀과 곡식 몇 석을 하사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보이고요. 가마니가 한국에 들어온 건 1876년 강화도 조약이 기점으로 꼽혀요. 강화도 조약, 그러니까 조일 수호 조규는 조선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맺은 근대적인 조약이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개항을 하게 됐는데 사실 문제가 있었어요. 일본이 식민 지배를 염두에 두고 강제로 맺은 조약이라는 거예요.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의 쌀과 곡식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일본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쌀을 유럽이나 미국, 호주에 비싼 값을 받고 수출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싼 값으로 쌀을 사가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한 거죠. 부산항에서 일본으로 나간 쌀의 규모가 1877년엔 5,600석, 22,000원어치였는데 4년 뒤인 1881년엔 44,000석, 38만원어치로 증가했다고 해요. 일본이 쌀을 얼마나 많이 가져갔냐면 이때 조선에 남은 쌀이 부족해 쌀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아예 곡물 반출 금지령이 내려진 적도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쌀을 섬에 담아서 가기에는 불편한 부분이 많았던 거죠. 섬은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단위니까 일본 내에서 사용할 수가 없었거든요. 도정된 쌀을 옮기는 게 주 목적이 아니었던 선포대는 날줄 사이가 약간 헐거워서 쌀이 흘러내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카마스를 가져와 쌀을 담아간 거예요. 카마스에 들어가는 쌀은 80kg. 가마니에 관한 첫 번째 진실. 이 시절을 지나며 카마스는 가마니라는 이름으로 한 가마니는 80kg이라는 단위로 남게 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에서 나가는 쌀의 양이 급증했어요. 일본에서 들어오는 가마니로만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일본인들은 한국에서 가마니를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1908년에는 일본의 가마니 틀 500여 대가 들어왔다고 하고요. 한일 병합조약으로 우리나라가 주권을 잃은 1910년 이후 일제는 더 경쟁적으로 더 많은 가마니를 제작하도록 한국 사람들을 압박했어요. 이때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일본이 전쟁 물자를 공급하며 유례없는 대호황기를 맞았거든요. 산업화가 가열차게 진행될수록 식량은 더 필요했죠. 그런데 일본 내수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됐어요. 어떻게든 한국에서 더 많은 쌀을 가져가야 했어요. 이때 나온 것이 산미 증식 계획이에요. 말 그대로 쌀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해서 일본의 식량 공급 기지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결국 한국에서 생산된 쌀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 더 많은 가마니가 필요했던 거죠. 아, 이때 가마니를 많이 제조할 수 있도록 튼튼한 집이 나오는 품종으로 들여왔다는 연구도 있어요. 일제는 이에 더해 가마니를 농촌의 새로운 부업으로 삼도록 장려했어요. 쌀에 이어 가마니 생산까지 농촌의 경제를 손에 쥐려고 한 건데요. 그 결과 전국적으로 가마니 생산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가마니가 본인들의 입맛에 맞아야겠죠. 일제는 일정 품질 이상의 가마니를 만들게 하기 위해 가마니 검사를 실시하기도 했어요. 가마니 강습회와 가마니 생산 경진대회까지 열렸고요. 1940년 경회로 옆 잔디밭에서 열렸던 대회에는 가마니 짜기 올림픽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어른뿐 아니라 어린아이나 학생들에게도 가마니 제작을 가르쳤죠. 1939년에는 전국적으로 1억 매를 만들라고 강요했을 정도예요.
1930년대 후반의 신문 기사들을 보면 각 시군별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생산해내도록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전쟁이 이어지면서 놀랍게도 가마니는 군수용품을 담거나 혹은 군수용품 그 자체로 이용되기도 했어요. 1945년 매일신보 기사에는 빈 가마니는 농촌이 생산한 병기이다 라는 말이 쓰여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기도 모르게 전쟁에 일조를 해버린 상황인 거죠. 심지어 일본의 전쟁을 돕는 것을 애국으로 삼고 가마니 판매 대금을 일제의 무기나 비행기 값으로 내도록 강요하기도 했어요. 평안북도 귀성군의 농민들은 평북 귀성 가마니호에 무려 8만 원을 기부할 수밖에 없었죠. 학자들은 일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가마니를 많이 만들게 한 것이 결국 농촌 경제 부흥에 일조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해요. 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죠. 한국에서 생산한 가마니에 한국에서 생산한 쌀을 담아 일본으로 가져간 거니까요. 쌀과 가마니를 더 많이 만들게 하기 위해 국민들을 희생시키면서 노동력을 사용했고요. 가마니에 대한 두 번째 진실. 일제는 결국 가마니를 수탈의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아, 네, 가마니도 일제의 수탈 도구가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인 쌀 부족 국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쌀을 생산하는 조선의 쌀이 그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고, 조선을 식민지로 삼은 이후에는 정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쌀을 아주 편안하게 이제 가져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전체적으로 일제 강점기 내내 보게 되면 쌀 생산량은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식민지를 살았던 시기가 근대 사회예요. 농업 생산력도 전 세계적으로 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그 조선에서 생산된 쌀이 모두 다 조선인들의 입으로 들어갔느냐라는 게 더 중요한 거겠죠. 1920년대요. 쌀이 400만 석이 늘었는데 일본으로의 수출량은 900만 석이 늘었습니다. 생산량에 비해서 수출로 빠져나가는 것이 훨씬 많은 거예요. 조선인들이 먹은 1인당 소비량은 계속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낮에는 논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밤이 되면 뭐 사랑방에 둘러앉아서 굉장히 목가적이고 낭만적으로 가마니 짜는 모습들이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농가의 삶처럼 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예전에 조선시대 농민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쌀을 생산하고 고된 노동을 한 다음에 쉬어야 하는데 그 쉬는 시간에도 새끼나 가마니를 짜야 되는 이런 이제 노동에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어제는 104주년 3.1절이었어요. 1919년 우리 국민 한 명 한 명은 태극기를 손에 쥐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죠. 하지만 세상은 너무 빨리 변했고 우리는 신경 써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어느새 우리는 3.1절의 의미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이야기들은 계속되고 있어요. 지난 1월 외교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한 대위변제 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했어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 기업의 기부를 받고 그 돈으로 전범 기업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면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 내용이 해당 기업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평가해요. 이런 와중에 일본은 전범 기업들의 배상 참여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이제 10분만 남아 계세요. 아마 일본은 끝끝내 배상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벌써 했을 겁니다. 유감 정도의 표명이 있다면 그게 아마 최선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유대인 홀로코스트를 진행했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 독일은 사과를 했습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1월 1일 독일의회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를 불러서 증언을 듣습니다. 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대인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독일은 잊지 말자. 자신들의 어떤 반성과 그 다음에 명분인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이런 엄청난 아픔을 인류가 전 세계가 잊지 말아줄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국 정부가 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65년 한일협정 단계에서 그 보듬지 못했던 우리 국민들의 개인적인 피해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저는 사과를 하고 배상해 주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사과를 했으나 이것의 근본적인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도 사과를 해라 라고 강력하게 그렇다라고 하면 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안부 할머님들도 계속적으로 하셨던 말씀들입니다. 역사적 도덕적 명분을 우리 사회가 갖는다라고 한다면 강제동원의 피해자분들에게 있어서도 더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3월 1일 만세운동으로부터 104년이 지나고 8월 15일 광복으로부터 78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가만히라는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쓰지만 가만히에 얽힌 수탈과 강제동원의 역사는 제대로 알지 못했죠. 일제강점기의 고통은 제대로 치유되지 못했고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과거를 제대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일제강점기의 고통은 과거형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